때 아니면 보쌈이나 뭐 족발 이런 거랑 같이 드실 때 곁들여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무를 가지고 보쌈 무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꼭이 보쌈 무김치는 보쌈에만 먹어야 되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름기가 조금 많은 삼겹살이나 생고기 요런 데에는 보쌈 무김치가 전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뭐 보쌈 무김치라고 해서 보쌈이나 족발 여기에 곁들여서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쌈 무김치를 만들어서 뭐 캠핑장에 가서도 육류와 함께 즐길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또는 식당에서도 일반 반찬으로도 이렇게 내주면은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쌈 무김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무는요, 1kg를 준비를 했고요. 큰무 기준으로 반 정도, 반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믹싱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무는 한 0.7cm 정도? 0.7cm 정도나 0.5cm 정도. 이렇게 우선 썰어줍니다. 너무 두꺼우면은 냉면 무김치처럼 나오기 때문에 한요 정도 1cm는 안 돼요. 한 0.5에서 7 정도 요 정도로 우선 썰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줘서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 사이즈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준비해서 믹싱볼에 먼저 담아두겠습니다. 자, 여기에 천릴염 그리고 물엿, 투명한 물엿 이렇게 넣어주시고 골고루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물엿이 이제 무를 이렇게 약간 코팅을 시켜요. 그래서 소금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도 그 무에는 그렇게 크게 염도가 높아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물엿이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엿으로 인해서 삼투압 작용을 해서 이 무의 수분을 더 확실하게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절여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저희는 또 양념을 만들어야 되겠죠. 믹싱볼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까나리 액젓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얀 설탕, 참치 액젓, 미원, 소고기 다시다, 갈아 만든 배,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그리고 올리고당. 자, 이번 것은요, 사과. 사과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사과까지 넣고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이제 설탕 같은 게잘안 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굵은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면 이제 보쌈 무김치 양념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양념장은 금방 만드는데 저무 절이는 게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죠. 왜냐하면 생무를 갖다가 무말랭이처럼 식감을 주고 수분을 완전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완성. 자, 저는 무를 지금 2시간 정도 절여놨는데요. 아까 처음 무하고는 완전 틀리죠. 지금 보시면은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지금 조금 수축도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위생망이 있어요. 위생망이나 아니면은 흰색 배 보자기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이제 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거를 물로 씻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짜지 않습니다. 물엿 때문에 코팅이 돼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하실 때는 무 아까 절일 때 소금 양을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물엿 양도
한 두 배 정도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절여집니다.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꽉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이제 수분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 더 꼬들꼬들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수분이 잘 짜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잘 버물버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쪽파라든가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만 조금 더 즐기실 분들은 무만 가셔도 그냥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보쌈 무김치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꼬들꼬들하고요. 요것도 감칠맛도 그렇고 젓갈의 그 은은한 향 그리고 달달한 맛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서 고기하고 같이 드실 때 아니면 보쌈이나 뭐 족발 이런 거랑 같이 드실 때 곁들여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